초지력 본 문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 문제 주세요. 자, 광희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새우가 하던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시작했다. 광희는 그동안 새우가 접어놨던 피자 박스를 넘겨받은 뒤 첫날 6개의 박스를 접고 매일 전날보다 4개씩 더 접어 총 29일 만에 1840개의 박스를 접었다. 광희가 새우에게 넘겨받은 박스는 몇 개냐?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어요. 지훈이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냥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 이거 까먹었어. 난 기도하고 있을게 그냥. 와, 너무 오랜만인데.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 나도 풀게. 승현 씨가 잘했다. 아, 이거였나? 아니 이 장면 몇 번을 보냐고. 죄송합니다, 원장님. 자랑만 하고 말이야. 원장님 거의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거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책 볼 한 번. 너무 빠르시다. 그래도 오답일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 풀어도 돼. 나왔으나? 잠깐만. 풀고 있어. 계속 풀어. 상황은 계속 풀어. 일단 풀어볼게. 아, 거의 됐는데 이걸 벌써 풀었다고? 근데 검풀을 안 해가지고. 괜찮아요. 자, 정답을 외친 분이 정답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2개입니다. 42개. 네. 풀어주세요. 먼저 첫날 6개를 접고 그 다음 점점 4개씩 더 접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날은 뭐 10개, 셋째 날은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9일 동안 접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수열을 일반화하면 와. 4N 플러스 2가 나와요. 어허. N은 뭐죠, 그러면? N이 결국? 여기에 있는 날짜입니다. 날짜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하면 K가 1부터 시그마가 나왔어요. 29까지 4K 더하기 2를 하면 4 곱하기 2분의 20, 그냥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속도가 느렸어, 속도가. 이걸 계산하면 총 1798개를 광희가 접었어요. 그러면은 1840개가 총 있으니까 1840개에서 광희가 접은 1798개를 빼줍니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천재다. 이게 맞으면 42개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정답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승현 씨. 정답! 아, 오케이! 아,